골드 브라반트입니다. 워낙에 빨리 크는 아이들인데 뿌리가 굉장히 건강하죠. 이 아이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나무는요, 일반 분들이 좀 낯설은 신품종이기도 한데 골드 브라반트입니다. 킹 오브 브라반트가 있어요. 서양 측백 계열인데 굉장히 빨리 커요. 킹 오브 브라반트가 1년에 1m씩도 쭉쭉 크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크는 나무를 거기서 노란색의 변이된 이제 변이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골드 브라반트도 서양 측백, 미측백이라고도 불리는 나무와 같은 종류인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저렴한 가격에 뭐 울타리를 하시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약간은 에메랄드 그린을 닮았는데 에메랄드 그린보다 엉성해요. 그게 서양 측백 쪽의 특징입니다. 그 대신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제가 봤을 때 에메랄드 그린의 크는 속도의 2배 이상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나무는 킹 오브 브라반트 이쪽 계열인데, 이 아이는 그 중에 노란색을 띈 골드 브라반트고요. 이 아이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킹 오브 브라반트도 키워봤고 이 아이도 키워봤는데, 킹 오브 브라반트의 단점은 굉장히 빨리 크지만 하엽 지는 것도 좀 심했어요. 너무 밀식이 되면 밑에 하엽이 지는 게 심한데 킹 오브 브라반트 역시 그럴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얘가 좀 적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딱 하나 있어요. 장마 지나고 6월 이후에는 비료를, 거름을 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워낙에 빨리 크는 아이들인데 여기에 거름을 주면 얘가 나무가 크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등숙을 해야 돼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단단하게 만들 시간 없이 계속 성장만 하면 바로 이제 가을이고 겨울이 되거든요. 가을이 와서 겨울이 되는 그 타이밍에 단단하게 만들지를 못하고 그대로 겨울을 맞아버려요. 그러면 끄트머리만 죽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대로 죽기도 해요. 오히려 건조한 피해를 더 심하게 보는 거죠,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크는 아이들은 장마 이후에는 절대로 비료를 주시면 안 되고요. 배수가 잘 되게끔 해주신 게 좋아요. 뿌리가 상하면은 뿌리가 상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겨울을 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위에 상체에 비해서 뿌리가 너무 약해지니까 여름에 과습한 걸 피해 주시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속성수로 키운다, 빨리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골드 브라반트 굉장히 추천하고요. 킹 오브 브라반트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장력이 좋을수록 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건강하죠. 사실 던져놔도 살아요.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희들이 키우는데도 그냥 막 키워도 될 정도로 잘 자라는데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게 잘 크는 아이입니다. 골드 브라반트는 네덜란드에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킹 오브 브라반트도 네덜란드에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국에 등록을 못 했어요. 킹 오브 브라반트도 한국에 등록이 안 됐고요. 골드 브라반트도 한국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등록이 안 돼서 한국에 라이센스가 없고요. 농가에서 뭐 번식을 하시거나 키우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굉장히 속성수로 자라는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언트 그린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요, 자이언트 그린이 훨씬 잘 큽니다. 그 아이는 사이플러스 계통 쪽이에요. 이 아이는 측백 쪽이에요. 골드 브라반트 종류가 그린 자이언트나 자이언트 그린하고는 다른 계열이에요. 이 나무는 이제 측백류고요. 측백류가 훨씬 더 강해요. 측백류 중에서는 가장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들은 측백류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양 측백, 미측백이라고도 불리는데 뭐 미국에서 들어왔다고 그래서 미국 측백이라고도 해요. 그 계열 중에 하나인데 에메랄드 그린 역시 이 측백류입니다. 에메랄드 그린하고 같은 형제지간인데 그 측백류는 좀 밥이 엉성한 느낌이고 에메랄드 그린은 꽉 찬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눠지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도는 측백류 중에서는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자체적으로 띄는 색인데 물드는 색깔이 아니에요. 1년 내내 이 색깔이지만 골드자가 들어간 아이들은 햇빛을 잘 받아야지 본연의 이제 그 황금색,
노란색이 잘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음지나 반음지로 들어가면 이 노란색이 약간밖에 안 나와요.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심는 게 본연의 색을 그 감상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강건해요. 봄에 건조함에도 그래도 강한 편이고요. 가뭄과 뭐 과습과 이것도 어느 정도 좀 폭이 넓다고 보시면 돼요. 배수가 잘 되는 곳에 물만 잘 주시면 되는데 이 아이들이 좀 더 폭이 넓은 거죠. 막 심어도 잘 안 죽는 나무들이에요. 일반 초보자들이 그 심고 물만 잘 주신다면 실패율이 없는, 그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울타리로 내가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